청담으로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의 웹툰스쿨에 재미있게 읽어보는 작법서 토파보기 시간 마침 산책 시간입니다. 그만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5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중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99회입니다. 와, 99회. 99회까지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지난주에 여러분께 예고해 드렸듯이 네. 100회 기념은 유튜브 라이브 말씀드렸죠. 유튜브 라이브 꼭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이거 홍쌤이 가져온 아이디어니까 망하면 전부 홍쌤 탓. 아무도 안 보시면 저라도 봐드릴게요. 질문도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네. 한 10사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00회가 올라오는 날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그날 라이브를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 모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각자 가족과 삶이 있는데. 그래서 네. 3일절 날은 정상적으로 100회 방송이 팟캐스트에 올라가고요. 그 뒤에 이어서 예를 들어 뭐 그 다음 주 중이라거나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공지를 드릴 텐데 3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열 거예요. 당연히 이종범의 웹툰스쿨 유튜브 채널일 테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뭘 할 거냐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디서 녹음을 하는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네. 저희 두 사람의 목소리 말고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체적인 뭐 순위 쇼 이런 거 좀 하고요. 근데 역시 그 100회 유튜브 라이브의 메인 코너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 답변이 있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 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슈퍼챗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는 슈퍼챗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적어서. 그거죠. 그거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걸면 저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답변.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질문 답변도 좋고 이 웹툰 스쿨이라는 팟캐스트에 대한 질문 답변도 좋고 다른 게스트들에 대한 뭐 뒷담화까지 뭐 질문 답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답변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오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난지 교수님 방금 이종범 작가님한테 화장품을 선물한 거군요. 아, 그런 거였어요? 얼굴을 까야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알았어요. 아니, 이종범 교수님은 항상 뽀샤시 하시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비료도 뭐가 나올 땅에다 주는 거지 사막에다가 비료를 뿌리진 않는다. 아니에요. 가끔은 아, 좀 더 빨리 반박하셔야 네. 했어. 지금 늦었죠? 예. 약간 늦었어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여러분의 근황을 좀 들어보죠. 여러분 저희 100회 기념 유튜브 라이브 3월 1일 이후에 그 다음 주를 예상하고 있고 저녁 한 8, 9시를 예상합니다. 네. 자, 근황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먼저 할까요? 네, 제발요. 네. 아, 네. 아무나. 설날이 지났죠. 명절. 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네. 근황이었고요. 명절 어떠셨어요? 네. 허를 찌르셨어. 그러니까 명절이 그렇게 즐거우지 않게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저희 나이가. 아, 저는 되게 즐겁고요. 좋겠네요. 아, 근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아하. 그래서 예, 이제부터는 둘째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생겨버려서 형보다 왜 나는 돈을 적게 받았느냐라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아, 저런. 대성통곡. 네, 정말 엉엉 울었어요, 정말. 저런. 그래서 어차피 그거 받아봤자 다 엄마 거야.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껏 그래서 그 아이들의 통장을 만들어서 다 넣어줬거든요. 물론 그 통장은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서. 금융실명제법상. 네, 그렇죠, 제가 물론? 마음대로 해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해지를 안 하겠죠. 이체를 하겠죠. 이체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아무것도 체크카드는 아무튼. 네네네. 네, 이미 그 아이들에게 만든 걸 보여줬어요. 너희에게 진짜? 이미 이만큼 쌓여있다. 대학 등록금 할 때까지. 진짜? 네. 그때까지 우리 이거를 그대로 냅두자.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너희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수금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매년. 예, 그때 써야 되지 않겠냐. 제가 자제분들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겠다. 뭐라고요? 청강대에 진학하면 공짜다? 전에 공짜기 때문에 그 돈은 다 네가 거다? 아, 좋다. 진짜? 갈취 네, 안 하세요? 갈취를
해왔는데요. 솔직하시네요. 해왔는데 한 돌잔치 때 사실 좀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백일 잔치 막 돌잔치 이러면은 가족분들께서 또 큰 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차마 못 모았어요. 차마 뭔가 지금 부사가 잘못 쓰인 예를 보고 계십니다. 차마 정말. 손을 못 댔어요. 이렇게 돼야지. 차마 모으지 못했다는 게. 차마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증발했나? 뭐. 아니 진짜 어디로 쓴 게 없는데 없어졌어요. 증발이에요. 참나 참, 저렇게 뻔뻔하다 사람이. 아니 방금 그 차마를 교묘하게 쓰실 때부터 그러게. 알아봤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세뱃돈을 받으면 우선 또 제 주머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물론 홍쌤은 알죠. 애들이 모르지. 아니 이상하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의들 쓰는 재미라서. 그래서요? 아이들 통장으로.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얘네가 받았다. 그러면 한 몇 달 뒤에 5만 원. 뭐 이렇게 올려주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모아둔 거예요. 절반은 어디 갔어요? 커미션. 뭐라고요? 아 좋다 수수료. 네, 유통 수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게 50%야 완전. 네. 이런 아니, 플랫폼이랑 절대 계약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아유 내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진짜 악독 플랫폼이다. 나 났으니까 내가 네 작품 오타도 봐주고 나쁜 플랫폼이 우리가 전혀 우리가 남인가 맞아. 우린 가족이라고요 패밀리. 아 진짜 이거 약간 와, 소름이다. 진짜 아들이 사회생활 안 해본 줄 아시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악덕 플랫폼에 모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꽤 모았어요. 근데 네. 뭐 둘째 아이가 그렇게 돈에 밝아져서 갑자기 돈을 보더니 엄마 나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줄 수 있지. 좋은 용도가. 이제부터 네가 그러면 이 돈으로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지 말고 이 돈으로 사라라고 아유, 했더니 네, 오빠에게 장난감을 네. 사줘라. 와 진짜 되게 비싼 장난감을 샀어요. 응? 아 샀어요 결국? 네. 아 그거 뭐 좋은 샀어요? 교육이네요 그래도. 뭐 샀어요? 뽀로로 하우스요. 아, 아직 뽀로로 세대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약간... 얘가 7살이에요. 그래서 유나 네가 아직 아니 아직도 이 뽀로로를 좋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했는데 아까부터 부사에 오류가 오고 있어. 뭐 어때? 근데 그 아이는 어릴 때 뽀로로 하우스를 못 가진 약간 아 이해할 수 있어. 아 그러면 갑자기 이해하겠어요. 네, 이정봉 교수님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해소해야 네. 돼요. 지금 제 연구실이잖아요. 네. 제 연구실이 어린 시절 결핍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네, 맞아요. 다 모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됐기도 그때, 하고 그때 해소해야. 그러니까요. 이 결핍과 욕망에는 이자가 붙어요. 근데 그 이자는 복리예요. 빨리 아, 해소해야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000원짜리 무려. 뽀로로 하우스. 그때 해소 안 하면 나중에 99만 원짜리 피규어 사요. 그러니까 아, 맞아. 뽀로로 피규어 살 것 같더라고요. 뽀로로 피규어. 잘했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은 근황인데요. 좋은 교육이다. 저는 올해 설에 조카에게 주는 세뱃돈으로 첫 번째 경험을 했어요. 아 세뱃돈 주는 경험요? 제 조카에게 세뱃돈을 처음 줘봤어요. 오. 준비를 못 해가지고 분위기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지갑을 열었는데. 만 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 줄게 그리고 만 원만 줬어. 조카분의 나이가 조카 되게 어려요. 되게 어려요. 그럼 만 원이면 충분하죠. 되게 어리니까 괜찮겠지. 아 그럼요. 되게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 자, 되게 어리니까 하면서 10살 이러다 아,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막 친구들한테 야 우리 삼촌 누군데 진상이다, 얼마 줬는 줄 아냐? 나중에 140자로 쓰는 거 아니야 트위터에다가. 자 그다음에 양 작가님은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요? 저는 연휴 동안에 아 봐야지 하고 벼르던 만화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국내 9권까지 정발이 되다가 끊겼거든요. 아마 네네. 출판사에 무슨 사정이 있나 봐요. 일본 현지에는 한 32권까지 나와 있는데 9권에서 끊겨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많은 팬들을 굉장히 애달케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어허. 작품명은 랜드리올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랜드리올. 네네네. 그래서 아이씨 이걸 봐야 되는데 9권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러다가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아마존에 들어갔더니 아마존 이북으로 전권이 다 나와 있지 않죠? 진짜요? 오, 좋다. 네, 그래서 그걸 한 권 결제하면서 보다 보니 연휴 동안 32권까지를 다 지르고 읽고 돈은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근데 20만 원이요? 아, 그 정도 나가지 하긴. 그렇죠. 한 권에 그쵸. 한 500엔이 넘으니까요. 곱하기 한 30권이면 20만 원 아니구나. 여하튼 한 15만 원, 16만 원 나간 것 같은데. 작가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네. 돈을 갈취하셨다. 그 결핍이 만화책을 못 사게 하고 그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만화책을 못 사서 안타까웠던 그치? 경험은 다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없었어요. 좋으시겠다. 저는 사주셨어요. 저는 사주셨다고요? 네. 진짜 좋겠다. 저 얘기 안 했나요? 저는 막
걸릴까 봐 창밖으로 말해서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군요. 예, 여하튼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서 느낀 게 아 이렇게 좋고 즐거운 만화책을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니 만화책에 대한 신뢰잖아 이런 다음에 아마존 킨들 페이퍼 화이트라고 하는 고성능 이북 리더기를 샀습니다. 예, 우와. 그게 근황. 페이퍼 화이트 아세요? 되게 좋은 기기예요. 제가 나, 배송 오고 있거든요. 오면 이 보여드릴게요. 잉크인가요? 이 잉크인가요? 네, 이 잉크입니다. 이 잉크? 이거 만화책 전용으로 32기가죠. 요! 그래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이북 리더 좋은 거 사는 거 약간 옛날에 책 이렇게 물성이 있는 책을 샀을 때의 만족감이 이북을 사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충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이북 리더기를 썼었어요. 두 개를 썼었는데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진짜 초기형 하나 그 그로부터 한 2년 지나서 또 하나 그리고 또 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공백기를 거쳐서 그동안은 이제 아이패드 미니로 쓰다가 그렇죠. 예, 아, 아무래도 다르더라고요. 무겁잖아요. 예, 어떤 게 달라요? 그렇고 눈이 아파요. 이북이요? 이 잉크를 쓰는 기기랑 이 잉크가 아닌 그냥 천연 액정이랑. 이제 액정이랑은 확실히 눈의 피로가 달라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했어요. 아이패드로 만화책을 보면 네네.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네. 그 액정이잖아요. 그쵸. 그게 눈에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제가 일단은 페이퍼 화이트가 오면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 잉크로 만화책을 보면 만화책처럼 나와요? 막?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는 이북 리더기를 안 사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몇 년 전에 샀었다고.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수준은 아닐 것 같고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허라. 여하튼 굉장히 마음에 든 만화책을 예쁜 기기에 네. 넣어줄 수 있어서 매우 마음이 흐뭇합니다. 와, 대단하셔. 저는 가끔 두 분 뵐 때마다 되게 와 이분들은 프로 소비러다라는 생각을 좋은 얘기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 줄 알았네. 좋은 얘기 아니에요? 프로 소비러가요? 네. 어디 아이고. 어느 구석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욕망을 잘 알고 사시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모색을 하긴. 하고 있는 걸 수 하긴 있어요. 저도 싱잉 볼을 샀네요. 싱잉 볼. 그건 뭔가요? 아 지금 홍난지 교수님이 이상한 얘기하시면 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명상할 때 사용하는 이. 오. 이 청아한 소리. 오. 저 작업할 때 지금 이상한 얘기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네네네네. 그건 아니야. 아 어째 수준이 저희 집 20개월 애기랑 똑같아요. 저희 집 20개월 애기가 야 노래 좀 해봐 그럼 노래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싱잉볼이라고 네. 명상할 때 사용하는 네네네. 이 우주의 진동을 느끼는 되게 청아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아직도 울리고 있네요. 길게 가죠. 아무튼 네네. 저의 그 근황은요. 네이버 웹툰에 이제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그 편집 회의를 넣고 네. 나온 피드백은 회차별 시놉시스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아 어렵구나.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기존 작가들이라고 해도 얄짤없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저의 작품처럼 좀 구조가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회차별로 네. 내용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인했죠. 아, 네, 왜냐면 이게 중간에 이야기가 좀 어디 다른 곳으로 막 새거나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전 하는데 아 여하튼 네. 근데 그렇게 네. 리스크 관리를 네.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네네. 회차별로 써보고 나서 아 이게 네. 나에게도 굉장히 좋구나. 네. 큰 것만 찍어놓고 갔었는데 네. 거의 60화 넘는 내용을 회차별로 네. 다 자세히 써보고 그걸 하셨어요. 60화를 아, 다 해놓고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니죠. 네. 다 해놓고 네. 40화까지는 자세하게 놓고 네, 그 네. 뒤쪽은 다 해놓고 다시 뭉뚱그려놨어요. 네네네. 그때가 좀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서 네네. 뭐 그런 나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강풀 작가님의 롱터뷰에서 네.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정말 자세하게 다 쓰고 들어가신다는 네, 맞아요. 그 네. 롱터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그 꼴이 돼요. 해보니까 좋긴 좋아요. 네. 좋긴 좋고 특히 그 타이트하게 짜놓은 극화의 스토리라면 이것도 굉장히 좋겠다. 장점이 있다. 네. 중간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지점은 열어놔야 되는데 그쵸, 비워놓는 부분. 그 밸런스를 제가 지금 데뷔 11년차 돼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여러분, 뭐 그런 나날이고요. 자 우리 세 사람의 근황 하는데 14분이나 걸렸네. 와. 뽀로로 하우스를 사고 뭐 그런 얘기를 14분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이제 오늘은 세이브 더 캣 2권의 마지막 시간을 희망하는 자리입니다. 완결. 완결하기를 희망하는 자리.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자, 우리 지금부터 양혜림 선생님의 양혜림 작가님의 엄청난 메소드 연기를 통해 배우는 세이브 더 캣 2권의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마침 한 책 네 저희 지난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요 저희가 총 10개 중에 7번째까지 7개를 했습니다 네. 예, 7개까지 왔고요 바보의 이제... 승리까지 했죠? 아니요, 아, 이유추리까지. 이유추리까지 했나요? 네네네. 그 이유추리까지 지금 프리비어슬리를 이번에는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네네. 지금까지 총 7개의 이야기를 해봤고 8번째 바보의 승리 앞에 있습니다. 바보의 승리 바로 앞에 것만 살짝 리뷰는 아니고 네. 근황 그만하랬는데 근황을 얘기하면요. 저번에 바보의 승리까지에서 저희가 끝났잖아요.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유의 추리, 네, 이유 추리에서 그렇죠. 저희가 끝났잖아요. 네. 와이던이 돼서. 그래서 빙과 얘기만 해주시고 막. 네네네. 그런 다음에 끝내고 운전을 하면서 집에 네. 가는데 네네.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야씨 연재 준비하던 거 스토리 다 뒤집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와이던이신데 제가 한 말에 하나도 안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 뭐 들으시는 분께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이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그 네. 반대로 이거랑 전혀 여기선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한 툴이 있다고 해서 그 툴을 다 쓰는 건 아니. 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파채를 살 뭐 낼 수 있는 이제 채 써는 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쓰지 않고 이제 시칼로 그냥 써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손으로 뚝뚝 끊는 게 나을 때도 있듯이 예, 뭐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외워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써놓고 뭔가 미심쩍은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다가 이걸 다시 봤을 때 뭐가 잘못인지 알겠다. 아, 처음부터 다시 가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 작법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작법서 자체의 내용보다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예를 들면 전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작법서를 체크리스트처럼 쓰는 게 좋다. 작법서를 지도처럼 쓸 수가 있고 체크리스트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처음 한 번은 지도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막 가본다거나 하지만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지도같이 작법서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체크리스트처럼 현재 내가 뭘 빼먹었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더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다고 하기엔 너무 서글픈 근황이네요. 아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뒤집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요. 그렇죠. 본인이 100% 납득을 하고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 길이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굉장히 네. 뿌듯하고 깊은 빡침. 그 양가 감정.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바보의 승리랑 집단 이야기 슈퍼히어로의 세계가 남아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들인데요. 바보의 승리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바보의 승리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양날의 칼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인 반면에 요즘에 써먹기에는 약간 야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도 있어요. 차차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짜고짜 예시로 들어가자면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인공이 바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실제로 지적 장애가 있는 요소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홍난지 교수님이 갑자기 잠수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그럼 홍난지 교수님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모든 이제 무능합니다. 본인의 무능합니다. 아, 저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지식, 본인의 직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물고기 같은 사람인데 물 밖에 나와 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아, 바보가 된 거예요. 진짜 네. 멋진 그 멋진 포인트죠. 맥락상의 바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화가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계의 아하. 바보인 상태로 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될 거고. 웹툰 쪽에서는 연랩전사라는 매우 인기 있는 작품이 네네. 만렙을 찍고 엄청 유명한 어떤 캐릭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쪼레보로 변합니다. 아. 그건 이제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설정의 묘미 때문에 일단은 초반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야, 쟤 어떻게 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코난 초반에도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되면서 네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바보의 승리라는 이름 때문에 7번방의 선물이라거나 포레스트 검프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네네. 주인공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로 들기 좋은 작품 중에 이제 그 2000년대 영화지만 금발이 너무해라는 너무한 네. 제목을 가진 외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외화 제목 중에 제일 너무한 제목으로 꼽히고 있는 리걸리 블론드였나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를 함축한 제목인데 미국에서 블론드라고 그러면 블론드 블론디라 그러면 약간의 그 함의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이제 내면은 이제 뭐 텅비었다 뭐 이런 그런 쉽게 얘기해서 편견. 네네네. 그 이 장르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금발은 멍청해라는 편견이죠. 가감없이 쓰겠습니다. 그 예. 미어 야수에서도 보시면 주인공 벨만 갈색머리고 그 마을에서 네네. 가스통이라는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성 캐릭터는 전부 금발이에요. 가스통도 금발이죠. 가스통 흑발입니다. 아, 흑발인가요? 네, 가스통 아, 흑발이고 그랬구나. 네네. 그런 식으로 갈색머리의 벨을 네네. 지적으로 보여주기 아, 위해서 맞아요. 되게 PC하지 않게 썼지만 그게 맞아요. 편견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리걸리 블론드라고 그러면 이제 합법 금발이라고 번역이 그렇죠. 될 텐데 걔가 결국 법대에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한데요. 말장난이죠. 그렇죠. 금발인 주인공, 금발의 이제 그 머리가 빈 것 같은 주인공이 하버드 법대에 가게 돼서 이제 좌충우돌 하게 되는 네. 이야기. 맞아. 근데 그 금발의 주인공이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엘이라는 애가 엘이요? 그 엘 키아를 잡나? 아, 아닙니다. 네네. 뭐 여하튼 엘 우즈라고 하는 애인데 걔가 실제로 머리가 비었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원래 재학하고 있던 패션 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이 거의 4.7 막에 육박하는 네. 엄청난 학점에다가 머리도 좋고 교우 관계도 좋고 이제 다 잘하는데. 문제는 걔가 하버드 법대에 가버렸다는 거죠. 이제 거기부터 얘가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돼서 그렇죠. 거기서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장르의 재미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순간 모두가 물고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 밖에 모든 것들이 물고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물고기가 진화해서 막 다리가 생겨서 뛰어다니게 되는 맛 혹은 다리가 없어도 물고기는 잘 뛸 수 있다고 뭐 나는 뭐 내 뭐 바닷속에서 움직였던 그대로 뭐 지상에서 숨을 쉬겠어 뭐 이러면서 아가미를 써갖고 뭐 숨을 쉰다든지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바보가 싫은 바보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예시를 더 말하기 전에 예시는 좀 더 많이 말하고 그 내적인 어떤 구조의 특징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보 이야기의 3대 요소 아까부터 계속 아까부터라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3대 요소를 다뤄왔잖아요. 그 저희 평생 동안 그래왔죠. 평생 그 3대 요소 플러스 1 정도를 저희가 항상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 바보의 승리 여러분들 익숙치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말하기 시작하면 진짜 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따가 예시를 많이 드리겠지만 영화 속에서 그 코미디 개그 장르 쪽에서 진짜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그쵸.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야기를 짜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세 가지 요소 방금 말씀드린 거 일단 다 나와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보. 얘는 무시당합니다. 맥락장애 바보. 네. 네네. 그리고 무지가 힘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쟤 아무것도 몰라 그랬는데 그런 장면 아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홍남지 교수님이 갑자기 해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해녀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나 무시를 당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라면 뭐뭐뭐뭐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막 비웃다가 그 중에 누군가 잠깐 이거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네. 바로 무지가 힘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단체 바보와 맞지 않는 장소에서 마주쳐서 대립하던 이들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거는 네.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엘이 들어간 하버드 법대의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저런 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걸로 똘똘 뭉쳐서 그 바보를 무시하고 바보가 조금 네.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밟으려고 해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세 번째 요소는 변신입니다. 이 바보는 결국 거기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데 이 존재는 바보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데기가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네. 화려한 제 모습을 발휘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바보가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보가 말하자면 이제 바보가 이전의 자기 모습을 부정하는 방식의 변신이 하나가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홍난지 교수님이 이제 해녀가 돼서 해녀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뭐뭐뭐뭐 하는 거 도와주세요.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난 더 이상 교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그렇죠. 바다에 살 거야. 뭐 이래 버리면 이제 그렇구나 그러고 다들 돌아가고. 홍난지 교수님은 멋진 해녀로 거듭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다다라야 할 지점은 아니거든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과거와 현재의 결합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자신, 학생들을 사랑했던 자신과 해녀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둘 다 유지하면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는 사실은 거짓된 욕망이고 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이 바보의 승리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의 승리에는 두 번의 변신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1차적으로 변신하는 것은 최종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니다. 네. 주인공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주인공 앤 해서웨이가 부인한 이 주인공은 굉장히 자신의 지성을 믿고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패션 피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렇죠. 바보가 됩니다. 맥락상.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기 주변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무시하면서 즉 과거의 자신을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미란다라는 자기 보스에게 완전히 인정받아서 독립할 때쯤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지성적인 면과 이 패션 업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합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2차 진화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급드렸던 금발이 너무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걸 잘 보여줘요. 이 주인공 엘이라는 친구가 이제 핑크 매니아라서 머리끝부터 맞아요. 발끝까지 전부 핑크로 꾸미고 다니는 이제 사랑스러운 주인공이거든요. 사랑스럽다는 건지 외견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러블리하죠. 네네네. 외면과 내면 모두가 굉장히 러블리한 주인공인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이제 내면이 없냐 하면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전 어쨌든. 좋은 캐릭터죠. 근데 이 캐릭터가 법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굉장히 쓴맛을 봐요. 이제 애들이 얘를 갖고 놀렸기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한 다음에 이를 악물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애플 매장에 가가지고 맥북을 삽니다. 네. 본인의 핑크색 랩탑을 버리고 이제 그렇죠. 맥북을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차림이 조금씩 변해서 나중에 이제 인턴 변호사가 됐을 때는 이제 검은색 풀 정장, 수트 이제 프라다 정장을 입게 되고 완전 이제 머리도 이제 동여매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치 최종 진화형처럼 보여요. 그래서 네네. 아 얘가 훌륭한 변호사가 됐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짜 고비는 그 다음에 있고요. 그 고비를 넘어선 주인공의 최종 진화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핑크색 정장을 입고 나타납니다. 핑크는 핑크인데 정장이에요. 돌아왔다. 네네. 그리고 합쳐지네요. 그 핑크색 힐을 신고 법정에 당당하게 들어와서 본인의 데뷔 무대를 멋지게 치러내죠. 지금 이 세이브 더 캣의 각종 플롯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3장 구조를 함께 왼손엔 3장 구조 오른쪽에 세이브 더 캣을 들고 겹쳐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보통 3장 구조라고 하면 이제 전체를 4등분해서 4분의 1 4분의 3 지점으로 보통 찍잖아요. 대충 이 첫 번째 변화가 2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막스에서 최고의 위기를 겪고 이제 3장의 대부분이 두 번째 진화죠. 원래의 자기 모습을 가져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플러스 요소를 매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플러스 요소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플러스 요소는 내부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부자. 얘기하면 다들 약간 와닿으실 거예요. 네네. 이제 해녀가 되려고 왜 해녀인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해녀예요? 제일 멀지 않아요? 약간? 뭘 하셔도 솔직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아닌데 막 전복을 막 그냥 아, 그러고 싶다. 장난 아니야. 네, 제주도로 떠나고 싶다. 네. 예, 여하튼 돈이 막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아 근데 제가 망설였던 이유가 약간 이 장르의 약점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까먹지 않는 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네. 내부자라는 요소는 바보의 진몸욕을 진면목을 네, 그 집단 중에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쟤 바보야 뭐 쟤는 무시해도 돼 뭐 쟤는 왜 이런데 와서 우리 물을 흐려 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가만히 걔를 노려보고 있는 누군가 얘는 얘가 사실은 그렇게 우습게 볼 애가 아니란 걸 알고 있는 애인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남들이 그 바보가 바보가 아님을 알기 전에 얘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많은 그 약간 높은 확률로 결국은 바보 편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구해주는 사건 같은 게 하나가 있겠죠. 그 네. 바보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해녀 집단 중에 어떤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 이제 음흠. 뭐 저런 애는 얼마 못 버텨 그러면서 그치, 이제 뭐 예 그러다가 이제 홍남주 교수님은 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만 있다. 난 네가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위험 요소인 거지. 막 그러면서 아. 젊은 막 예 막 그러면서 이제 젊은 애가 저렇게 뭐 할 경우에는 어쩌고 막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서 이제 아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다리에 쥐가 난 그분을 홍남지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구해주는. 딴 굉장히 많은 전복을 다 버리고 구해주는 그건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명인데? 여하튼 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서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 숨겨놓을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한 손엔 전복을 한 손에는 나쁜 아이를 어. 아니면 그분의 가방에 전복을 다 넣어 넣고 구하는 거야. 뭐 하는 얘기 아니에요? 포치를 떼는 거죠. 포치 오늘 하루 종일 커미션이네요. 그래서 여튼 네네 그런 종류의 캐릭터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 처음에는 특별한 적대자, 두 번째는 이제 특별한 이제 잠시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들리시죠? 이거 들리시 이것은 있겠죠? 화재 경보가 네. 화재 경보가 아니고요. 그 화재 점검 기기 테스트입니다. 뭔가 그렇습니다. 좀 긴박한 순간이죠. 네, 그러죠? 네, 네. 안 들리시면 좋겠네요. 여하튼 네. 예, 그런 특별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을 집단으로만 다루기에는 서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개인이 되어야 이야기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존재가 있는 거고요. 내부자. 아, 여기서 이제 예시를 혹시 더 들어주시겠어요? 예시는 아주 많습니다. 많죠. 최근에 제가 보고선 정말 간만에 천만급 코미디 영화구나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극한직업. 네,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광고에서 이미 나온 설정이기 때문에 뼈대 설정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들이 치킨집을 열거든요. 당연히 맥락상 치킨을 근데 이건 한 번 더 꼬았어요. 네. 치킨집을 했는데 거기서 고군분투해야 되잖아요. 네. 치킨이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바보의 승리를 약간 비튼. 네네. 그리고 고전에서 보면 레인맨이 있습니다. 레인맨은 이제 네. 자폐 증세가 있는 형과 네네. 동생이 가잖아요. 그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보 역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자폐 증세를 가지고 1차적인 승리, 즉 도박장에서 돈을 따고 네. 2차적인 승리, 동생에게 인생의 즐거움, 인생 깨달음을 주죠. 네. 또 뭐가 있냐면 온갖 종류의 코미디 스파이 영화들이 있습니다. 스파이가 아닌 훈련받지 않은 주인공이 네. 뭐 주로 가정주부라거나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겠죠.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스파이를 해야만 할 때. 아 맞아요. 되게 많이 나오죠. 네이버 웹툰에는 미선 임파서블이 있었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저희 그 부천에서 작업실 위층에 있었던 형인데. 네. 만화에서 아주 많이 보여지는데요. 노담의 칸타빌레 작가님이 그리신 네. 농촌 만화 그린이 오, 재밌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웃기죠. 그 네. 개그 만화 중에 최고봉인데 이 그린을 보시면 도시에서 살던 여자 주인공이 농촌에 가서 사랑에 빠져서 농촌에서 이제 터전을 잡는데 그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바보 역할을 하지만 뒤쪽에 가면 식품 영양학과였나 조리학과였나를 다녔던 자기의 기술을 네, 이용해서 네. 농촌 사회 그 동네의 어떤 일대 변혁을 이끌어내요. 지금 이 세이브 더 캣에서 말하고 있는 바보의 승리의 공식이 아주 잘 맞는 작품이고요. 이 부분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다음 웹툰 10 혹은 일본 만화 홀리랜드 등등 네네. 주인공이 왕따 혹은 이지메 혹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네. 그런 아이가 이 물리력이 강해져서 이 고수가 되는 싸움의 고수가 되는 영화로 치면 싸움의 기술 같은 네네. 그런 이야기도 바보의 승리에 해당할까요? 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네네. 예, 그쪽은 오히려 앞쪽에서 다뤘던 장르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플러스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마법적인 효과로 힘을 얻은 것이 주 모티프라면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가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이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런 형태라면 통과의례 서사가 되겠죠. 그리고 글쎄요. 어떤 식으로 풀어내기에 따라서는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그 종류 그쪽 장르를 아예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겠는데 텐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아주 문제가 많은 폭력
폭력적인 학교로 가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맥락에서 바보역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한 어떤 고수 복싱 선수 출신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네네.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바보의 승리 느낌이 좀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보의 승리. 바보의 승리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뭔가를 노력해서 거기서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이전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 숨겨져 있던 힘으로 그렇죠. 결국은 새로운 업계, 새로운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지점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홍남지 교수님을 해녀로 보내버렸으면 홍남지 교수님이 교수 시절에 잘했던 것들, 학자 시절에 잘했던 것들이 그렇네요. 해녀가 돼서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버리지 안아야 할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될 거거든요. 예,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아, 저 사람은 바보야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본인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빛나 보이고 그쵸.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네네.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브리짓 존스의 얘기 같은 것도 되게 그 스스로를 되게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야 진짜 멋진 얘기 하나 있네요. 그거. 네네. 바보의 승리를 약간 비틀어서 네. 좀비물과 합쳤더니 I am Hero가 나옵니다. 어. 네, 네.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네네. 바보 역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이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히어로가 되는 느낌인데 요거는 전형적인 바보의 승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군상극 재난물 요거가 합친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전형적인 바보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유는 바보가 바보임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맛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걔가 뭘 잘 모르고 저지르는 일들이 그 기존 사회를 뒤흔들어야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가 왕자역이 되었을 때 네네. 뭐 식기를 쓰지 않고 손으로 막 퍼먹는다든지 그렇지. 하는 예, 그런 종류의 이게 뭐가 아, 잘못된지 네네. 모르는 맞아, 네. 맞아. 알겠다. IM쌤 같은 경우도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고 이런 그냥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고 이건 이래도 돼라고 지나쳐버리는 것들을 너무나 기본적인 것부터 다 차근차근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네. 거기서 감동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장르는 진짜 말씀 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죠. 있죠. 포레스트 검프요. 포레스트 검프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천연덕스러움 혹은 이제 그 천진난만함에서 비롯되는 승리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사과가 좋으니까 애플이라고 써 있는 주식을 사야지. 그랬다가 그게 대박이 난다든지. 그렇지. 네네네. 그게 말 그대로 바보의 승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류의 작품들인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톤을 바꿔서 이게 왜 어렵냐 어렵다. 혹은 제가 아까 그 홍남지 교수님 직업을 뭘로 할지 잠깐 망설인 이유랑도 연관이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플러스 네. 홍남지 교수님 직업을 고를 때 잠깐 고민했다라는 것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바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네네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이야기가 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근원적으로 아까 제가 애써 말씀드린 것처럼 홍남지 교수님이 해녀가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홍남지 교수님도 별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이실 수도 있지. 너무 제가 단언했군요. 여튼 교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해녀로 직업 체인지를 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교수에서 해직을 당했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낫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경우에 제가 망설였던 거는 해녀라는 직업 대신에 뭘 넣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추락의 플롯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직업을 넣어도 그게 추락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함부로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게 맥락상 바보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지금 주인공의 상태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취급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특정 그렇죠? 직군이나 특정 어떤 집단을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뭐뭐가 됐대 꺄르르 하고 웃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웃기지 않아요. 뭐가 되셔도 그렇죠. 웃기지 않고 웃어도 안 되고 네 웃어도 안 되고요. 근데 해녀라는 직업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찾은 전문 직군이랑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것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오해가 없을 만한 여지를 찾아내면서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고민들이 없는 작품들이 양산이 됐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때는 명작이라고 언급이 됐던 작품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보면 사뭇 불편한 작품들이 꽤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되게 잘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도 멋진 작품을 만든 예시들이 되게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예시로 들었던 이유는 이게 그 어떤 대상도 폄훼하지 않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 패션 피플과 네. 패션을 무시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이해가 깊은 시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방식으로 맥락상의 약자 바보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렵죠. 예시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발이 너무해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틀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금발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의 주제가 편견을 갖지 말자, 편견은 나쁜 거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치 편견을 건드리는 듯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듯 하면서도 돌려보면 그걸 다 까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틀었는데 학생분들 눈이 저보다는 훨씬 더 예리한 거죠. 그래서 뭐를 잡아냈냐면 편견에 반대하는 작품인데 그 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이제 그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프라다 구두를 알아보는 남자는 게이인 게 당연하잖아요 라는 대사가 나와요. 네, 엘은 편견에 반하는 주인공인데 이거는 완전히 동성 애를 하는 남성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 그러니까 게이에 대한 편견을 그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 저렇게 명품 밝히는 건 다 게이예요. 그런 그렇죠. 대사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은 대사인 거죠. 그런 거 지금 현재 진행형인 웹툰, 영화,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타쿠, 덕후를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시선이 그 함정에 빠지기 되게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특징을 꼬집으려고 하는 순간 이 함정에 빠져요 보통. 맞아요. 어떤 집단이 됐건 이러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그 시선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위험해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장르라 쉽지 않은 플롯이네요. 쉽지 않은. 네. 근데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뭐뭐뭐라고 얘기하면 꺄르르 웃는 어떤 종류의 그 비하적 단어들이 있었죠. 어휘들이. 예. 요즘에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종류의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웃어야 되는 웃음 코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 보니까 이 장르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소개하는 그 로그라인 공모전이 있었어요. 아세요? 아니요. 로그라인 공모전이라는 그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이 로그라인 공모전이 이제 2016년도에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로그라인 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세상에 네. 이 대상이 8천만 원짜리 이럴 수가. 하지만 로그라인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짧은 글인데 8천만 원이었대요. 우와. 그 대상을 받은 작품의 네. 로그라인이 이런 거거든요. 제목부터 재밌어요. 강동원 작가님께서 작가님이시겠지. 그분이 하신 건데 고양이가 멍멍. 네네. 고양이가 멍멍. 아이러니네요. 게으르고 시니컬한 집고양이 블루는 같이 살고 있는 성가신 개 해피가 네. 애견 센터에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네. 그토록 싫어하던 개로 위장 잠입하는 임무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은 네. 요거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앙숙이라고 여겨지는 동물 두 개 개와 네네.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개로 변장해서 개의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네. 요런 방식으로 만들면 바보의 승리 포맷에서 약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이런 식의 비틀기도 가능하다는 거. 네네. 우화 형식으로 간다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금발이 너무해에서 그 게이를 네네네. 가진 편견으로 유머, 그러니까 웃음의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딱 그 한 부분에서 이거를 얘기하면 웃겠지라고 이용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웃음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그 조롱하는 건 되게 좀 좋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경계 현상이잖아요. 근데 악마는 프라다는 입는다에서 그게 저는 잘 안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 네. 처음부터 이 앤 해서웨이가 분한 그 여성은 굉장한 지적 허영에 사로잡힌 여성으로 좀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널리스트가 될 거야. 나는 저널리즘을 하는 그런 기자가 될 거지. 저런 패션 업계에 가서 글 쓰는 사람들은 나는 안 쳐줘. 약간 이런 식의 네네네. 지적 허용이 그쵸. 있었어요. 네. 주인공이 바보가 되기 전 맥락에서 네. 이미 단점을 네. 만들어놨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런 어떤 허영감에 있는지를 약간 그 관객한테 노출을 한 그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직접 가서 당해보니까 얘는 이 세계에서 얘가 바보였어라는 그치. 것을 보여주니까 약간
야, 너 봐라. 너 그렇게 허영 부리더니 너 바보였잖아. 어. 이런 네네네. 식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에서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주인공이 깨달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면 조금 그런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이 좀 적게 만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내적인 성숙함을 추구하는 내용과 네. 이 플롯을 붙일 때 되게 시너지가 있네요. 네. 단순히 웃긴 설정만을 위해서 가져오게 되면 위험 요소가 좀 있지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자꾸 예시로 나오는 이유는 바보의 승리 플롯의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할 얘기 많은데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 또 해주시죠. 다음은 뭡니까? 집단 이야기입니다. 집단 이야기. 바보의 승리가 대부분 희극으로 끝나는 데 비해서 집단 이야기는 이 10개 장르 중에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주인공이 죽을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 때문에 그럴까요? 얘기해 주십시오. 집단 이야기에서의 집단은 이 집단 이야기의 설정의 묘미는 이 집단을 얼마나 잘 묘사하느냐에 있는데요. 집단을 묘사한다. 이 집단을 어떻게 묘사하면 강력해지냐 하면 아, 나 저 집단 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했다가 쎄하게 만들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난지 교수님이 이제 청강대 말고요. 다른 어떤 대학에 신임으로 이제 임용이 됐다고 하죠. 네. 교사로 들어갔어요. 네.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너무 막 잘 오셨어요. 막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있는데 너무 좋고 막 다들 뭐 하는 아,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첫 회의에 들어 감과 동시에 한 분이 들어오니까 전원이 기립해서 허리를 직각으로 숙이며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쎄함. 그러면 재빨리 따라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홍난주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 좀 독특하네요. 그럼 옆에 교수님 많이 놀라셨죠? 근데 이게 저희 문화예요. 후후. 막 이러고 웃어버리면 이제 거기부터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맙소사. 무섭네요. 무섭다. 네. 그래서 이 끝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정도만 설명해도 대충 는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이 집단은 사실 멀쩡해 보이지만 미쳐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강대라고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렇죠. 예, 다른 그렇습니다. 어떤 예, 미친 대학교니까 MC 대학교. 예. 네. 이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 이상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대놓고 이상한 예를 들자면 이 학교에서 모든 여성 교수는 파트너인 남성 교수의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는 학교다. 뭐라든지. 대박. 그럼 네. 이제 대놓고 이상한 학교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그러네요. 하나가 루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숨어 있어. 나 저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뭐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미친 집단들이 있어요. 미친 집단이라는 거는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회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사회의 요소를 도입을 하게 되면 보고 막 뭐, 뭐야 미쳤어 분개하다가 집에 오면서 우리 회사님 얘긴데 네, 그렇죠. 예, 그런 저거 큰 차이가 없는데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소격 효과라고 하잖아요. 아, 그 낯설게 하기에 가장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활용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맨날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 접하고 있는 회사 가족 혹은 이 나라의 상황인데 그걸 낯설게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같이 막 웃고 있어.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자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 얘기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 집단 이야기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이 집단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네. 이 집단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독특한 사업체라든지 주인공이 적을 두게 되는 어떤 네, 그런 조직이에요. 네네네. 여기서 가족이 들어갔다는 걸 눈치를 채셨을 텐데 가족이 들어간 건 예를 들자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가족을 만났다. 잠깐만, 되게 호러다 그거. 네,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왔다. 네, 호러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쎄하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상견례를 상견례하러 올감이네요, 올감.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는데 네네. 끝나고 잠깐 화장실에 있는데 이 복도에 있던 네. 시누이가 될 사람이 네네네. 조용히 얘기하는 거죠. 도망가려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니면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그렇게 말을 걸려고 했던 신우이 될 사람 혹은 이제 그 남자분이었다면 이제 그 동서가 될 사람이 와가지고 어쩌다
아니 아무것도 이러고 막 갔는데 어쩌다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그 형님이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아. 그리고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다치셔서 어디 좀 있다. 어머나.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무서워. 쎄해지는 네, 그런 아. 종류의 굉장히 네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족이 나오냐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포괄하게 될 만큼 가까운 어떤 집단이와의 효과가 크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도망칠 그렇습니다. 수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집단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선택. 주인공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네. 그 저희 이종본 작가님이 매우 빠르게 말씀할 때 도망치려면 지금이야. 주인공에게는 한 번의 선택이 있어요. 남을까? 나갈까? 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어떤 이유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2막에서 이제 3막으로 막 넘어가게 되는데요. 장편이 안 되죠 나가면. 그렇죠. 나가면 그냥 공포 특급 정도. 첫 번째 선택은 그냥 괴담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랬대. 막 네. 이러면서. 네. 네. 그 마지막 요소는 희생.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어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인공의 종말, 주인공의 결론인데요. 네. 주인공은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인공은 여기서 만약에. 아, 딴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 예, 네, 여기서 만약에 주인공이 네. 그 잘못된 조직을 깨부수고 네. 이기고 네. 그 조직 전원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네, 뭐 우리 용서해주게 엉엉 그러면요, 이 이야기는 집단 이야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생긴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네. 주인공이 영웅이 되기 때문에.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애시당초 없고요. 주인공은 네. 세 개 중에 하나인데요. 비극이구나 무조건. 첫 번째 자살합니다. 어머나,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목숨을 저버리는, 더 이기지 못하고 그냥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방법을 택하거나. 두 번째 불태웁니다. 불태우는 건 말 그대로 파이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불을 지르고 다 죽이고 턱도 이제 타오르는 집에 화염하면서 으아 이러면서 같이 타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결론이 있을 수 있고요. 무서워. 네, 세 번째가 전 제일 무서워요. 네. 아, 네. 네, 네. 아주 어엿하게 그 이론이 되는군요. 그렇죠. 돼가지고 새로 오는 애를 교육하거나 잡아 족치는 역할을 홍난지 교수님이 맡게 네. 됩니다. 이제 네. 대부원의 마지막 장면이죠. 네. 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겟아웃이란 영화도.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네. 집단 이야기. 집단 이야기는 어느 정도 메타포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네. 어느 정도 상징성을 띠일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네. 군대에서 벌어진 일을 그렸는데 회사에 있는 어떤 회사원이 보면서 네.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네. 네.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장르네요. 안 그러면 딱히 시사하는 바가 없는 그렇죠. 무서운 얘기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삼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단계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종교 사이비 종교 소재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이 하죠. 네. 자, 집단 이야기. 이 전형적인 비극은 드문데 이 플롯은 좀 비극이죠. 이 이야기에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예요. 내가 미친 거냐? 쟤네가 미친 거냐? 주인공이 처음 진입할 때는 내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돼요. 주인공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집단 이야기의 일부라고 그렇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요소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플러스 요소는 또 재미있는 개인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네네. 수능자가 나타나요. 이 수능자라는 캐릭터는 뭐냐 하면 홍난지 교수님이 신임 교수로 왔을 때 홍난지 교수님의 지도를 맡은 이제 선배 교수님이에요. 네. 사수군요. 사수. 네, 사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홍난지 교수님한테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본인이 홍난지 교수님이었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모질게 왜냐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더 모질고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존재. 슬프다. 외전을 아니면 그 시즌2를 그 멘토 교수님의 과거로 해서 시콜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이 작품의 에필로그에서는 그 분이랑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홍낭지 교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퀸 침묵의 교실 김윤정 네. 작가님의 작품. 네, 네, 네. 전학생 주인공은 아주 네. 이 반에 들어온 순간 그쵸, 네. 여왕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학급의 분위기를 깨닫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 집단 이야기죠. 맞죠? 네, 완전히 네. 집단 이야기죠.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네. 완전한 승리를 하지 않는 걸로 기억을 제가 하거든요. 절반의 승리죠.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웹툰에서의 좋은 예시로는 걸작입니다. 더퀸 침묵의 교실 김윤정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집단 얘기가 좋은 작품이 되려면 아까 몇 번이고 강조드린 것처럼 집단이 얼마나 날이 서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와닿느냐 네. 무조건 막 무섭게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와닿지도 않고 그냥 와 미쳤네 와 미쳤네 그거밖에 나올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와 미쳤네 하다 잠깐 근데 뭔가 되게 쎄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거기부터 조금 성공적인 작품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네요. 그 집단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의 비판적인 얘기를 쓰고 싶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첫 단계에 되게 중요한 관건이 여기네요. 지금 그 당신이 꼬집어서 묘사하고 싶어 하는 그 집단 네. 원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고해상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나라를 꼬집고 싶어 혹은 뭐 이 회사를 뭐 한국의 군대 문화 뭐 여현 문화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싫다 미쳤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해상도로 그 집단의 면면을 이해하고 계셔야 집단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네. 그렇습니다. 대충 그 새끼들 미쳤어 짜증나 정말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야기로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좋은 아 너무 좋네요. 되게 무서운 네. 표시죠. 아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장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본 학생 작품 중에는 좀비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네. 대한. 네. 좀비물에서 많이 하겠네요. 네. 좀비물이냐 물론 좀비가 집단인 건 아니죠. 그쵸. 좀비로부터 피하에 있는 어떤 집단인데 그 집단이 좀비보다 더 고약해지는 네, 그런 과정을 그린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집단 이야기 뭐 얘기 더 하실 거 있나요?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딱히 없으시면. 네, 뭐 파리 대왕이 여기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화자가 내가 이상해?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쟤네가 미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그 일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네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되게 상을 많이 받고 유명한 작품들 중에 요 네. 플롯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단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네. 있거든요. 맞네. 네. 좋습니다. 집단 이야기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는 세이브 더 캣의 대망의 마지막 장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군요. 마지막은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입니다. 히어로물인데요. 빠밤. 이거는 일단은 세 가지 요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요소는 힘. 힘. 주인공에게는 힘이 주어지고 그 힘을 막 쓰면서 와 신난다 신난다 하고 즐기는. 아 크로니클이 네. 떠오르네요. 단편 영화 크로니클. 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단편 영화 인디 영화로 만들어진 히어로물입니다. 네. 힘을 아, 얻게 된 10대들의 이야기인데요. 되게 신나서 막 쓰는 걸로 시작하죠. 크로니클. 남편 네, 그래서요. 두 번째는 강적, 빌런이죠. 그렇습니다. 네, 영웅의 상승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주라는 요소가 있는데 주인공에게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다. 네. 이거를 들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체를 숨기고 있고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맨처럼 정말 물리적인 어떤 그쵸. 굉장히 큰 네. 약점일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그런 게 있고 근데 저주가 없는 히어로물 저는 사실은 이 장르에 대해서는 아 맞아 이런 거 되게 많어라는 느낌이 딱 와닿지 않아서 약간 망설이면서 말을 하는 편인데 네네. 저주가 없는 슈퍼히어로도 많지 않나요? 저주가 없는 슈퍼히어로요? 한번 네. 골라보죠. 뭐가 있을까요? 아킬레스건이 없는 히어로 일단은 있는 히어로의 전형적인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는 네. 팔라딤 중독인가요? 그 기본적인 물리적 중독이 저주로 나오죠. 힘을 네. 얻은 대신에 그 몸이 중독되어 가잖아요. 네. 뒤에 가면은 그 뉴욕 전투에서 벌어졌던 트라우마가 저주로 네, 남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크로니클에서는 10대들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인정욕구에서 발현되는 열등감 이게 끝까지 저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비극적인 얘기인데 또 다른 또 히어로 뭐가 있을까요? 이 저주. 배트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모. 트라우마. 그렇죠. 네. 부모의 다 있긴 있군요. 다 있어요. 스파이더맨도 있죠. 네. 스파이더맨의 저주는 가난인가요?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아니, 힘들게 하고 내 네. 일상을 파괴시켜 버리는데 이 힘이 아하. 나에게 중요할까라는 나의 정체성을 뭔가 혼돈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상의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네네. 이야기가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파이더맨이 저는 좀 약간 그 많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 중에 아니 그런 슈퍼히어로들 중에서 좀 되게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런 저주가 일상으로 와버려서 그냥 개개인 모두 내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고 해도 스파이더맨에 되게 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결핍이 뭔지 그 저주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그냥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뭐 배트맨의 어떤 트라우마나 이건 아 막연하게 어 그렇지 쟤는 저렇지. 네네네. 고독이죠. 배트맨은 네네. 계속 그 레이첼이나 원래 모습 친구들과 멀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고독감이 배트맨의 어떤 저주라면 슈퍼맨도 있나? 아 슈퍼맨은 있죠. 저거지 그 뭐죠? 그 거기에 사는 예 네. 거기에 있는 크립토나이트. 아 어, 맞아요 그거. 보니까 DC 쪽이 아니다. 아쿠아맨 저주 있나? 아쿠아맨을 안 봤어요. 아니면 그 원더우먼 저주 있나? 모르겠네. 아, 저주가 이쪽은 선뜻... 조금 정말 잘 아시는 전문가한테 그러게요. 설명을 들고 싶어요. 예, 히어로물은 제 역량이 좀 딸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쪽만 파는 분들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되게 익숙한 장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보면요. 저주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존재로 사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 때문에 나는 내 일상을 꾸려갈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MJ가 죽기도 하고 그웬 스테파니가 죽기도 아. 하고 네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앤트맨 없는 것 같은데? 하나씩 밝아. 딸내미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엔트맨, 원에서는 딸내미였네요.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킬레스건 혹은 내적인 저주 같은 것들을 설정하면 분명히 더 풍족한 히어로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네요. 거기서 실패하면 얄팍한 히어로가 될 확률이 높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 네. 히어로물이 요즘에는 점점 더 특히나 웹툰 쪽에서 막강한 주인공, 만능 주인공만을 원하지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쪽을 오히려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평론가 분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원펀맨 같은 게 네. 거가 훨씬 지금은 네네. 요구하고 있다라고. 먼치킨 류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웹소설에서의 달빛 조각사가 대표적인 네네. 얘기였다면 현재 고수는 네. 전통적인 무협의 그렇죠. 그 틀거리를 가져와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먼치킨을 원하는 웹툰 시장에서 보여준 버전이잖아요. 고수 원펀맨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네. 확실하게 그 요즘 세대의 그런 어떤 감성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유행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슈퍼히어로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올드한 게 아닌가? 너무 맞습니다. 옛날식 슈퍼히어로가 아닐까? 요즘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는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웅 서사를 그릴 때 네. 주인공이 성장하다가 죽다가 다시 네. 부활하잖아요. 네. 그 네. 거대한 아크를 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서사가 어떤 지금까지의 수많은 관객들 독자들에게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줘왔는데 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형식의 예술에서는 그 서사를 전부 따라가는 데 굉장한 피로감을 준다는 맞아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주인공에게 이 작품이 줄 수 있는 수많은 쾌감 중에 네. 대리 체험 혹은 대리 쾌감 정도의 그 기능만을 따로 따서 네. 수행하는 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이야기에서는 굳이 그렇게 내적인 고민과 네네. 어떤 노력과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에 당신이 이입만 해주시면 계속해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내가 다 뽑아줄게 뭐 이렇게 돼갖고 주인공에게 네. 다 뽑아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작품에도 가치가 있죠. 그리고 네. 그 필요한 고민이나 내적 갈등은 주연급 조연들에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펀맨의 경우에는 사이타마가 주인공의 고민을 대신합니다. 고수 같은 경우는 고수 주변에 제노스가 그, 제노스가 네. 제노스 네네네 제노스 내가 뭐라 그랬죠? 사이타마요. 사이타마의 고민을 제노스가 네네. 하죠. 고수 같은 경우는 주인공 강룡은 이제 요즘은 먼치킨의 모습에서 고민을 좀 하는 모습으로 왔지만 원래의 고민은 그 주변에 나중에 동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네. 초반부의 적들 네네. 그 광인 네. 뭐 검사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독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내 만화에서는 쾌감 위주로 몰빵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 먼치킨류가 지향하는 점이 아닌가 그렇고 충분히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플러스 요소를 까먹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자면요, 슈퍼히어로에서 이 블랙 스나이더가 하는 붙여놓은 덤 요소는 네. 첫 번째는 마스코트.
마스코트. 애는 이제 사이드킥이 들어가고요. 네, 네네네 말씀하시는 로빈. 대로. 사이드킥이 마스코트예요? 그러니까 마스코트라는 거는 말하자면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슈퍼히어로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마스코트적인 요소, 마스코트적인 인물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디다가 써먹냐 하면 강적이 슈퍼히어로를 위협할 때 쓴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르겠는데. 모르겠 전혀 몰라지겠는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보시면요. 네네.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 우와 짱이다. 우와 멋져. 우와 짱이야. 네네. 그러다가 적한테 잡혀가고 뭐 이러잖아요. 아, 네. 네네.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그런 인물이 하나가 나와주면 우리 즉 평범한 인간과 슈퍼히어로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죠. 짱이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요소를 하나 넣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 홀로 서서 고통받는 순간. 이 순간에는 그쵸. 누구도 히어로의 고통을 함께 해줄 수가 없고 고민도 함께 해줄 수가 없고 혼자 거길 뚫고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다. 뭐 이런 요소를. 근데 그때 스파이더맨의 얼굴을 가려주는 그 전철의 그 수많은 시민들 아, 멋지지 않아요? 애정이 느껴진다. 아, 홍남지 교수님의 애정이 마구 느껴진다. 실제로 스파이더맨에서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 뉴욕의 어떤 건물의 옥상이에요. 옥상에 혼자 앉아서 피자 먹거든요. 그리고 배트맨은 배트케이브 동굴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그리고 슈퍼맨은 달의 고요의 바다를 거닐면서 지구를 보거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아이언맨은 당연히 자기 말리부의 집이고 그렇게 얄밉네. 히어로마다 네. 부동산이 히어로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장장 다섯 번에 걸쳐서 세이브 더 캣 2권에 대해 저희가 토파 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정말 예. 대장정인데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많이 두렵기도. 아예 이런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다음 편은 뭔가요? 아 그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 들고 오겠습니다. 네. 와. 다음 주가 아니죠? 네. 아예 100회 축하드리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 뭐 최근 몇 달에서는 마침 산 책이 저희의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네. 예, 그 아주 풍부한 예시와 즉흥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스토리, 거기 메소드 연기, 이 모든 것들이 이 양쌤에 의해서 이 코너를 명품 코너로 만들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아, 저런 걸 보면 이제 차기작이 참. 그러니까 시즌 2 차기작 무섭죠. 차기작 무서워요. 원래 네. 이 편은 좀 쉬어가기도 하고. 아우 감사합니다. 3편에서 명작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세이브 더 캣 2권에 이어서 마침산 책의 다음 텍스트는 무엇이 될지 여러분 모두 기대해 주시고 겁나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두 번 말했어. 네. 자 어떻게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고요. 오늘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네. 저희 100회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마침 산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할까요? 네.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중간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작고 소토파 보는 시간 마침 산책. 오늘은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 두 번째 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양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